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학령기에 들어선 다문화 가정 자녀가 9년 만에 3배 이상으로 늘어 16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을 만나 관련 실태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13일 밝혔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전체 학생 수는 21.0%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학생 가운데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0.7%에서 3.0%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그 비중이 4배 가까이 늘었고 중학교는 5배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고등학교는 0.2%에서 1.1%로 증가하며 처음으로 1%를 넘어섰습니다. 여성가족부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전국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성교육 특별 프로그램과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습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성교육 전문기관으로 이동형 센터를 포함해 총 57개 체험형 교육관을 운영 중입니다. 지역별 프로그램과 참여 방법은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 협의회 블로그와 전국청소년성문화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월피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